이번에는 농림청입니다. 농림청에 관련해서 스피스웹이 적용 가능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그래서 autonomous agriculture라고 할까요? agriculture. 농림수산물은 기존의 공산품과 좀 다른 상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니까 생산을 조율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까다로운 편이에요.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다 그러면 밤새 공장을 돌려서 더 찍어내거나 더 만들어내면 되는데 농산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밤새 밭을 돌린다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또 생산 계획이 잡히면 수정 번복이 불편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미 양파를 심어버렸으면 나중에 자라고 있는 도중에 그것을 파로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청이라고 그럴까요? 농수산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해서 이것들 어떻게 동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간단하게 스페이스웹이 적용 가능한 분야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닙니다만 뭐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농작물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런 패턴 상황 같은 거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어떤 거냐니까 이번에는 병원이 아니고 이제 농부가 되죠. 농부입니다. 농부이고 농부는 어떤 각 어떤 면에 소속돼 있죠. 그렇죠? 소속돼 있고 지역에 소속돼 있고 한데 일단 이 농부가 어떤 농부 A가 그죠? 농부 A가 어떤 작물을 심는지를 심으려고 하는지를 메시지로 공개라고 해야 되나요?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또 수신자를 지정해야겠죠. 메시지로 전달하는데 누구에 전달하느냐니까 농림수산청에 전달한다는 거죠. 청으로 전달. 그러면은 간단하죠. 뭐 그럼 여기 농수산청이 위에 있잖아요. 이게 농수산청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농수산청은 전국의 농부들 농작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입니다. 농작물, 농수산, 농림수산물 생산자. 그렇죠? 전국의 농림수산물 생산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재배하거나 포획하거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죠. 따라서 그 정보와 그러니까 재배 혹은 수산물 같은 게 수산 예정 뭐 곡물 어종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죠. 메시지를 다 전달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확률적인 통계, 확률 통계가 들어야 돼요. 뭐냐니까 올해 날씨가 어떨지, 날씨 등에 관한 확률 통계 이전에 올해 날씨가 어떨지에 따라서 태풍이 불 것 같다, 뭐 아니면 가뭄이 될 것 같다, 홍수가 질 것 같다는 그런 통계 정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수산물 생산하려고 하는 수산물이나 농작물들이 실현될 가능성을 퍼센트로 정량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기술이에요. 통계학의 수로 다루는 겁니다. 통계학을 통해서 예정된 생산물의 종류와 양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을 곱해줘요. 이걸 곱해주면은 예상 생산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상 생산량이 나오고 예상 생산량이 나오게 되면은 각 품목의 가격대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농산물은 농자 생산자는 어떻게 되나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심으려고 하는 곡물의 종류 혹은 자기가 지금 배 타고 나가서 잡으려고 하는 어종의 예상 가격대와 자기가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해야 될 비용을 서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교함으로 해서 메시지를 또 다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니까 계속 바꾸주는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생산 품목과 양을 수정할 경우 그것을
다시 제차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을 다 암호화해서 하니까 실제 특정한 생산자가 무엇을 생산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고 단지 전체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양파나 마늘을 얼마나 심으려 할지 또 그리고 내년 기후가 어떨지에 대한 확률에 따라서 실제 생산량이 얼마가 될지를 미리 농수산층에서 파악을 하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마늘과 양파가 너무 풍년이 들어버려가지고 가격이 완전히 바닥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게 이거는 사실 큰돈 들이지도 않고 큰돈 들일 것도 없고 또 새로운 시스템도 개발할 것 없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만을 활용하고 단지 이제 농립수산물 생산자들이 편리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이 농림수산층에 전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잘 만드는 그런 모바일 앱. 요즘 농사 짓는다고 해서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간단한 앱 하나만 만들면 그러면 농림수산층이라고 하는 농수산층이죠. 그래서 전국의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양파 가격이 폭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은 양파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특정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만 명이 있다. 그럼 그 만 명에게 다 메시지를 보내줄 수가 있죠.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줄 수가 있고 너무 많이 또 포기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제어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짠다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으로 짜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이 Autonomous Agriculture Bureau 그렇죠? 관청이니까 뷰로가 되겠죠? R-E-A-U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Bureau 네. 좀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아요. 관청, 농림수산관청입니다. 그런 코딩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어려울 건 딱히 없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고 단지 농수산층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지금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코드로 작성하는 것 그것이 아마 조금 머리를 써서 해야 될 거예요.